지저분하다. 되게 지저분하다. 이 내가 파는 건안 그러는데 딴 데서 이 갖고 온 물건들은 죄다 걸레라 보면 돼. 내비형님이 걸레를 행주로 수건이 아니지만 행주나 타월로 만들어 버리겠다. 응? 내비형님이 만져주면은 걸레도 타월이 되지, 타월. 내비형님이 만져주면. 야. 걸레가 타월 된다. 그래서 쓱 벗겨져. 벗겨지면 케이블을 벗기고 FCC 케이블. 그리고 이거는 또 올려놓고 껍데기를 새 걸로 바꾸겠다. 뭐 사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껍데기를 새 걸로 하고 새 걸로 팔아야 사기다 이 새끼들아 알았어? 무식한 새끼들 못 배운 놈들. 이게 왜 사기냐 이 새끼들아. 못 배운 놈들, 아유, 무식하고, 들은 거 없고, 어? 깡통 새끼들. 사기의 뜻도 모르면서 말이야, 어? 이게 사기냐? 어? 깨끗한 거 소유면 다 죽겠다는 게 사기냐, 그게? 어? 사기는 이거를 껍데기 바꿔치기 한 다음에 새 거로 팔아먹어야 사기지, 새끼야. 응? 이, 못 같은 기스난 거를, 응? 껍데기 있는 걸로 바꿔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으냐? 쓰는 사람은 따봉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에 하나. 일곱 개를 뽑아내면은 뽑아내고 스마미 일본 말이지 볼륨 노브를 뽑아냅니다. 물론 이 볼륨 노브를 뽑아내고 시작을 해야지. 원래 처음에는 도로 꼽아줍니다. 여기다가 도로 꼽아주고 여기다가 이제 원래 이게 지금 트립 일체야 매립을 하려고 내가 사다 놓은 건데, 응? 이, 원래 이 작업을 원래 여러분 하잖아? 그러면은, 뭐, 내비 매립을 해도, 내비 매립을 안 해도, 오디오는 망가진다. 어? 그러니까 뭐, 내비 매립을 한 다음에 망갔다고 이런 개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비 매립을 해서 망가진 게 아니라니까, 내비 매립을 해서 망가진 게 아니라 안 해도 망가지는 물건이야. 전자기기가 안 망가지는 게 어디냐? 우리 제드래곤이 만든 것도 망가지는데. 안 그래? 응? 우리 제드래곤이 만든 것도 망가지는, 삼성도 망가지는데, 새끼들아. 삼성 핸드폰은 왜 2년만 쓰고 싶고, 왜 이 내가 매립해준 거는 10년 쓰고 싶냐? 이 양아치들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물론 뭐 나한테 사가신 분들은 그런 개소리 안 하는데 꼭 딴 데서 사갖고 온 사람들이 보면 그 집에서 잘못 벌어서 길러갖고 안 망가져요 이런 말을 하나 봐. 사람도 망가져. 사람도 어릴 때 잘못 교육받으면은 그게 3살 벌어 8까지 간다고. 응? 애들도 그러는데 어? 하물며 기계는 안 망가지겠니?
CD는 뭐 죽는다고 봐야지. 누가 또 CD 들어? CD를 USB로 거서 들으면 되지. 어? CD 망가지면 뭐 안 되냐? 어? CD가 망가진다. 그러면은 USB로 들어가. 이렇게. 그냥 거의 새 거로 만들어 놨어요. 응? 거의 새 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메카는 잘 망가져,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 안에부터, 이제 털어야지, 안에서부터. 응? 이렇게. 어. 그냥 혹시 그 바닥에 붙이는 거치대 있어요? 아이나빗 거? 젠더를 아이나빗 거 쓰는 걸로, 그렇지? 네. 아이나빗 걸 달라는 게 아니라. 바닥, 네, 아예 바닥에 붙였습니다. 그래, 잠깐만.